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이단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쓰는 방법을 보면 말다툼을 한다, 이렇게 1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라. 이들의 말다툼은 형식만 다루고 실제를 다루지 않는 그런 말다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변정법적인 유희를 하고 무슨 진리를 발견을 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의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헛된 말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무익한 논쟁을 자꾸 유발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그 시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방법에 비해서 1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그 참된 방법, 진짜가 쓰는 방법, 이단이 쓰는 방법은 말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것인데 진짜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듣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의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논쟁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일에 자기를 드리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를 들면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이단의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보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나 또 다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질문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그런 태도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올바른 동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그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시 방편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일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일을 잘하느냐.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경건이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삶이 주님을 잘 따르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삶이 말하는 것이지, 말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또 경건한 그런 주님의 종을 가리켜서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경건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말에 대한 지표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척도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말의 사유입니다. 그 말에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척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이 불경건의 영향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랬고, 17절 말씀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경건의 영향이라는 것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모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깊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몸에 침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악성 종양의 그런 특성, 우리가 안다면 미리 예방하고, 안다면 초기에 발견하여서 그것이 퇴치가 될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빨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우리들의 경건을 생각할 때도 이것이 중요한 경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악성 종양처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경건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경건을 생각할 때에 뭐 대단한 경건, 무슨 성 어거스틴과 같은 경건이나 뭐 바울 사도와 같은 경건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의에서부터 떠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작은 말이든 작은 습관이든 그런 데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돌이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앉아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런 데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일이다. 나를 붙들어 메어오고 있는 일, 작은 습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돌이켜보면 1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러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떠남이 있을 때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떠나지 못하면 변화가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 자기가 있던 그곳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줄여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시는가.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잠시 그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돌아보니까 10년이나 이미 거기에 있었네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잠시 있는 것, 나는 잠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수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경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 불의에서 떠나는 것.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면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그런 영향 또 그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가 하면 그것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다는 것을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넘어질지 모르지만 교회는 견고히 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견고히 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완공된 구조물이 아니라 기초 공사를 해놓은 구조물로 여기에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얼마든지 계속 자라갈 가능성이 무한히 많이 있다. 심지어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에 돌아보면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교의 장막이 쳐졌을 때에 사람들은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회는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교의 장막이 거치니까 신자의 수가 천 배, 만 배나 더 많이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선교사들을 자꾸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중단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도 교회는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각성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나간 선교사들은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서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에는 교회의 혼합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전에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혼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귀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천이 쓰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를 하는 사람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비서를 하고 있는 사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사소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왕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왕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재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임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장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금그릇이 있더라도 거기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그것보다는 다른 그릇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1절에 이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의 기준이 자질 자체냐, 재질 자체냐, 그거라기보다는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그 자질, 재질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깨끗하냐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혼자서 경건을 완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경건이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될 때에 경건이 무엇인지가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함께하다가 보면 참 내가 부족하구나, 못났구나, 이기적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건의 지표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것들 우리가 낱낱 개개인 하나하나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단어들입니다. 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은 것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경험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비이기적인 관심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좇으라. 이미 화평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화평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라 말하지 않고 화평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지켜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평을 지켜 나가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24절, 25절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결국은 이런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의 정의는 제가 본 정의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도화선이 긴 것이다. 도화선이 짧으면 금방 터져버립니다. 그게 긴게 온유합니다. 길게 타들어가면서 참고 또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진다. 그 교회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성장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이냐를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일까? 내가 자질이 좋으냐를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불의에서 떠나고 있느냐? 이런 깨끗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가? 그런 꺼리낌이 있다면 그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표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질을 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